자, 이번에는 340쪽 거 문제를 볼게. 자, 역시 3중 지문에 대한 거고. 자, 문제를 먼저 볼게. 자, 지문이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있고, 자, 문제가, 자, 또 어휘 문제지? accommodate라는 거 여기서 찾아서 뜻이 뭔지를 찾으래. 자, 이거는 어떤 사람이나 인원을 이렇게 수용하다, 뭐 이런 의미야. 그래서 이거는 제출하다, 뭐 정리 배열하다, 포함하다, 승인하다 이런 뜻이야. 내용상 어느 게 더 가까울 것 같아? 수용하다는 거? 자,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고, 자, 4번을 먼저 보면 세미나가 conclude가 종결하다, 끝나다야. 몇 시에 끝나느냐 이랬어. 자, 그럼 이게 어디에 나오는 문제야? 여기 이렇게 나오겠지? 어? 그러면 세미나 끝 하니까 5시 답이다. 이렇게 쉽게는 절대 안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딱 보고 답이 이거다 이렇게는 절대 한 문제도 안 나와. 그래서 이거는 어? 끝나네? 이런 건 절대 답 아니고, 지문을 두 개 이상을 이렇게 보게끔 만들어. 그래서 세미나가 끝나는 시간이, 종결하는 시간이 몇 시까는 지문 두 개를 이렇게 잘 찾아서 시간을 만들어 봐야 돼. 그 다음 참석자들이 듣는 게 뭐냐는 거지. following 하면은 뭐를 따라서 이런 뜻도 되고, 뭐 이후에 이런 뜻도 돼. 그러니까 break가 휴식이거든. 처음 휴식인데, refreshment는 뭐 다과회 휴식 뭐 이런 거, 뭐 먹을 거 먹으면서 이렇게 쉬익하는. 그래서 좀 뭐 다과회나 휴식 시간 이후에 무슨 얘기를 들을까 하는 거야. 그럼 요 다과의 다음에 뭐에 대한 일정 얘기가 있는 부분을 찾아서 요걸 찾아내면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는 팁은 정보야. 예산 관리 정보를 듣는다. 예산 관리죠. 그 다음에 정보인데 쓰는 건데, 이거는 이제 누군가를 추천해 주는 거 있지. 우리가 졸업할 때나 이럴 때 교수나 교장이나 뭐 선생님이 추천서를 써주지. 그런 거를 reference letter라고 그래. 추천서. 아무나 안 써주지. 학교에서 한 두 명 이렇게밖에 안 써줘. 추천서 정보. 그 다음엔 충고. 좋은 인터뷰 질문을 하는 어떤 충고나 조언. 그러니까 인터뷰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얘기나 회의 대화인데, 직원의 동기부여 전략에 대한 대화냐. 자, 이제 어느 거냐. 전부 다 내용이 다 다르지? 그러니까 위에 거 보고 판단하면 되니까. 다 다르니까 헷갈릴 게 없어. 딱 찾아내면 돼, 이거는. 그 다음에 2번이 아마도 이 말이야, 이게. 그래서 사실을 찾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100%가 아니라 뭐 이게 당연히 이럴 수 있겠다, 이렇게. 직원의 Implement Solutions네. 저기 뭐야, 대문자를 썼지. 그러니까 뜻은 채용 솔루션, 해결책 이런 말이지만 그냥 회사 이름인 거야. 회사 이름이지. 그래서 저 회사에 대해서 사실을 고르래. 이건 전반적으로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방 예약에 할인을 받았다. 자, 이 회사가 할인 받았느냐, 파트너십을 맺었느냐, 마이애미 센터랑. 그 다음에 제한하다야. 세미나 참가를 단지 몇 명으로, 50명 참석자로 제한했느냐, 아니면 방문을 했느냐, 지역 사업체를 방문했느냐인데 리더십 세미나를 하려고. 자, 그렇게 이제 이제 내용상 사실을 전체적으로 찾으면 되고, 마지막 3번 문제가, 자, 이 사람은 무엇을 announcement, 발표할 거냐 이 말이야. 무엇에 대해서 발표. 이것도 쉽지. 그것만 찾으면 돼. 발표할 내용이 뭐냐지. 그래서 이거는 두 회의의 순서가 바뀌었다, 교체됐다 라는 걸 발표할 거냐, 프로그램이 수정되었다냐, 세미나가 이거 뭐지, cancel? cancel 끝. 취소되었다냐. 그 다음에 Q&A를 이렇게 줄여 쓰는 거야. Question and answer. 질문하고 답하는 그 회의가 연장되었다냐. 자, 대부분 다 비슷하지? 무슨 회의에 대해서 뭐를 나타내냐 이렇게 찾으라는 거야. 자, 그러면 문제에 이제 답을 찾기 위해서 한번 뒤에 그 질문을 보면,
자, 이 마이애미에 있는 무슨 컨벤션 센터가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이랬어. 신문 기사지? Nearly는 거의야. Near가 가까운 가까이고. 거의 9달의 건축 후에 이 센터가 공식적으로 열렸다. 시내에. 그 다음에 이 건설 계획은 포함하고 있는데, 이제 건설을 이렇게 한다고 이제 계획서에는 이 청사진이라고 봐야 되겠구나. 도면 있지? 우리 그 제도하고 많은 도면도, CAD하는 도면도 플랜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청사진 도면에는 포함하고 있는 게 4,700 스퀘어라는 것은 제 곱이야. 풋은 이제 우리는 제곱 미터 이렇게 쓰는데 얘네들은 단위가 면적일 때는 풋을 쓰지. 그 저기 넓이의 단위로서. 그래서 뭐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냥 쉽게 제곱미터라고 생각하면 돼. 이 정도 평방미터의 볼룸이라고 해서 연회장이 넓다는 거지. 그 다음에 8만의 제곱미터의 로비. 그 다음에 뭐 컨코스도 있고 뭐 이렇게 뭐 하여튼 그 연회장 같은 종류야. 그 다음에 이렇게 registration area니까 이렇게 뭐 등록하는 그런 장소도 있대. 그 다음에 15만 정도의 전시 공간도 있고. 그리고 수용한다 이렇게 오는 거지. 800 뭐야? 뭐를 수용하는 거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부스. 무슨 엑스포나 뭐 전시하면은 부스 알지? 그거 800개라니까 막 운동장보다 훨씬 큰 거야. 부스 800개 전시를 수용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수용하다니까 답을 찾아보자. 뒤에 것을 수용할 수 있다. 1번, 뭘까? 수용할 수 있다. Submit은 제출하다지. 너를 우주에 제출하고 싶다. 자, 뭘까? Contain. 저거 포함하다다. 괜찮나? 부스 800개를 포함한다. 수용한다. 비슷하지? 그래서 저걸 답으로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건 홍보 승진 촉진. 이런 정도의 뜻이 있어, 형용사로. 그래서 어떤 홍보의 인센티브, 혜택,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어떤 조직들, 여러 가지 조직들이, 여기 많이 참가해야 돼? 적게 참가해야 돼? 많이 참가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좀 조직들이 이렇게 새로운 공간을 사용한다. 이런 부스를 사용하는데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그로써 임대료를 낮추겠어, 높이겠어? 낮춰야지. 낮춰졌대. 15%. 컨퍼런스에 참가하면 15%. 언제까지? 말까지. 이 참가 년도 말까지는 그렇게 된다. 그랬어. 자, 그 이유 내용은 컨벤션이 이제 어떤 그 활동을 이제 짓고 시작한다 이런 내용이었어. 자, 그랬더니 이제 편지가 왔어. 자, 누가 보냈어? 누가? 이 투잖아? 그러면 얘는 받는 사람이야, 보내는 사람이야? 투 다음에는 받는 사람이야. 얘에게 보낸 거야. 누가 보냈어? 얘로부터 보냈으니까 얘지? 자, 이게 보니 이메일 주소 보니까 대충 뭐 하는 사람들이야? 회사 뭐 하는 사람이야? Employment Solutions인 거 봐서는. Employment는 채용이야. Solution은 해결책. 자, 우리가 채용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어디에 우리 접속해서 자기 이력서를 올리게? 어? 회사에다 심사위원 페이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사에서 누굴 뽑고 어떤 사람 뽑고 몇명 뽑는지 어디서 알아? 회사 홈페이지에 가도 되고 그 일일이 다 다닐 순 없잖아. 그게 다 어디에 있어? 이 회사 사이트, 그 채용 사이트에 있잖아. 알바몬 이런 거 몰라? 그 알바몬이든 리크루트든 뭐 등등등 이런 데 있어. 그래서 요게 딱 보니까 그런 채용 사이트 같아. 채용 사이트를 하는 그런 데 같아. 자, 그래서 11월 달에 매니지먼트 세미나, 경영진 세미나라는데. 이게 주제고, 이 어태치먼트는 첨부 이래서 뭘 첨부했어?
아젠다. 자, 아젠다라는 말을 꼭 알아둬야 돼. 아젠다. 뭐지? 안건이 말이야. 회의를 하려면 안건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세미나에 안건을 첨부합니다. 알겠지? 그러면 이 사람들 모여가지고 뭐 얘기하겠어? 이 안건에 대해서 서로 경영진이 회의를 하겠지. 근데 이 얘기는 분명히 뭐하고 관련된 얘기겠어? 아까 뭐 한다고 그랬어, 위에서? 해결책. 아까 위에서 지문에서 이거 뭐 한다는 얘기야? 컨벤션 센터 연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부스 모집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마 저거와 관련된 얘기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는 거지. 자, 모든 게 파이널, 확정되었다. 세미나에. 그래서 나는 I've confirmed, 확인했다 이 말이야. 예약 같은데 LC에서 나와. confirm 이런 말이 나오면 뭐냐면 확인한다 이런 말이야. 예약 확인이라는 거에서. 예약 좀 확인하려고 전화했어요. 어떻게 할까? Confirm, please. 그렇지. Confirm, please. 그렇게 하면 알아듣겠지? I just called to confirm my reservation.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돼. 그래서 나는 확인했는데 그 예약 이거를 컨벤션 센터와 예약을 확인했다. 자, 50명의 참가자가 있대. 자, 하지만 문제가 뭐야? 변경사항이 생겼대. 우리는 뭐야? 뭐야? 토의했다. 토의를? 결국이 말이야. 결국 최종적으로는 토의를 할 수 없게 됐다는 거지. 원래 뭐 하자고 그랬어? 아까 뭐 하자고 그랬어? 이렇게 아젠다에 대해서 토의를 하자고 그랬는데 토의는 결국 못하게 됐다 이렇게 말을 쓴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냈는데 overlap, 겹칠 거다. 너무 뭐랑 그 이전 기간하고, 그러니까 이전에 뭘 하는 그 시간대 기간하고 우리가 회의하는 시간이 겹친대 라고 결론이 난 거야. 그래서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한대? 이런 말이 이제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하면 뭔가 결론적으로 중요한 말이 나오잖아. 그럼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고 밑에. 그래서 어떻게 한대? Q&A 후에 그 이벤트를 끝낼 거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원래 하려고 했어? 안 하려고 했어? 하려고 했어. 그런데 해? 안 해? 안 한다. 그러면은 우리 행사는, 이 세미나는 어느 시점에 끝나는 거야? Q&A 하고 바로 끝나는 거야. 그럼 아까 Q&A 나왔는데? 여기 있지? 예. 여기 그 다음에 뭐게? 끝. 원래는 여기 뭐 해야 돼? 더 있어야 돼. 더 뭐를 해야 돼? 행사. 아, 존재는 했잖아. 토이. 그렇지. 토이를 해야 되잖아. 자, 그럼 이거 해, 안 해? 이거 해, 안 해? 안 하지. 그지? 그러면은 여기서 토이 하니까 아까 여기 시간 나왔는데, 여기 있네. 몇 시에 끝마치냐 그랬잖아. 우리가 딱 보면은 몇 시라고 찍을 수 있겠다. 아까 말했듯이. 끝나네. 5시. 이렇게는 절대 안 난다고 그랬지. 이렇게 쉬운 거는. 이것만 가지고도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아까 힌트를 줬지 앞에서.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 Q&A 하고 바로 끝마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은 Q&A를 몇 대 안에? 그럼 몇 시에 끝마치는 거야? 4시. 야, 이 Q&A 시가, 야, 9시 이렇게 하면은, 9시 시작 이러면은, 회의 시작하면은 9시가 끝나는 시간이야? 자, 회의 시작하고, 끝나는 시간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얘는 몇 시에 끝나는 거였어, 원래? 4시 반에 끝내야지 이 회의를 시작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날 이벤트는 이거 끝나면 끝난다고 그랬잖아. 그럼 몇 시에 끝나는 거야? 그렇게 판단하는 거야. 짜증나게 나온다고, 이렇게. 그냥 틀려, 그냥. 아이씨, 짜증나. 자, 그래서 그렇게 된다. 자, 그런 다음에 너는 뭐 할 필요가 있냐면은
announcement. 아까 밑에 announcement 있었던 것 같다, 그지? 뭘 발표한대? 이거를 알려주는, 이럴 거면 이제, 알려주는 발표를 한대. 직원들에게 뭘 알려줘? 뒤에 of를 썼어. A에게 B를 알려주다, 이 말이야. inform A of B. 그래서 참가자들에게 뭘 알려줘? 새로운 스케줄을 알려준대. 어, 이거 문제 있었는데? 뭐였더라? 몇 번 문제였지, 아까? 그, information. 2번 아니고. 아, 그렇구나. 3번. 3번 문제였구나. 좋아, 여기. 뭔가 알려주는, 그럼 안내사항을 알려준다고 그랬는데 뭐에 대해서 알려주나 했냐? 그러면 답은 뭐야? 위에서 볼 적에. 뭘 알려준다고 그랬어, 아까? 새로운 스케줄을 알려준다 했잖아. 그러면 새로운 스케줄이라는 답을 찾으면 되겠네. 어딨어? 비. 왜? 프로그램. 어. 빈 곧 모디파. 뭐 그게 뭐야? 모디 저 파일 좀 모르겠어. 모르는데 왜 답을 골라 시켜? 프로그램이라는 게 맞잖아요. 어. 이게 답이. 자, 프로그램. 더 정확하게는 뭐야? 스케줄. 스케줄. 스케줄이 뭐 됐다? 저 됐다? 뭐 됐다? 생겼다. 스케줄 생겼냐? 스케줄이 취소. 일부 스케줄이 취소되었다. 아니면 전체 스케줄이 뭐 되었다? 뭐 된 거야?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빼버렸으니까 뭐 된 거야? 단축되었다, 변경되었다. 이런 걸 답을 찾아야 되잖아. 그거 어딨어? CC? C? 세미나 중 하나가 취소되었다. 세미나 중 하나가 취소됐다. 어? 취소되었나? 자, 세미나. 이거 세미나야? 이거 세미나야? 이거 세미나야? 각각이 세미나면 맞겠지? 여기 보면 봐봐. 세미나에 단수 썼어? 복수 썼어? 단수 썼지? 그러니까 세미나는 뭐야? 하루 종일 하는 그 자체 뭐 행사가 천 개든 만 개든 그거는 세미나는 몇 개야? 한 개인 거야. 그러면 세미나가 취소, 만약에 세미나 들 중 하나가 취소됐다. 맞아, 틀려? 세미나 중 하나가 취소되었다. 맞아, 틀려? 틀렸지. 그럼 만약에 세미나에 S 빼고 세미나가 취소되었다는. 맞아, 틀려? 틀렸죠. 이것도 틀렸잖아, 새끼야. 생각 좀 해. 세미나는 그대로 하는 거잖아. 세미나 중 뭐가? 일부 프로그램이 취소되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또 A. B가 맞는 것 같은데. B가 왜? 이건 수정하다 이런 말이야. 개정하다, 수정하다, 변경하다. A 아니면 B예요. A는 뭔데? 이거 세션이야. 세션은 뭐냐면은 세미나는 전체의 세미나가 있지. 그래서 뭐 한다. 이게 세션이야. 회의 각. 그래서 그러면 세션이 뭐 되었다? 바뀌었다. 괜찮나? 괜찮나? 그럼 뭐야 이거? 두 세션의 순서가 바뀌었다? 이거 괜찮나? 아, 괜찮아요. 아씨, 세션이 바뀐 건 맞지? 하나가 줄어들고 뭐 뒤에 거 없애버렸으니까 세션이 바뀐 순서가 바뀐 거 아니지? 하나가 제거되었잖아. 그럼 이것도 땡. 연장되다. Q&A가 연장되었어? 연장 안 됐죠. 어떻게 됐는데? 단축은 아니고 정상적으로 됐잖아. 그럼 연장도 아니네. 아, 그러면은 B만 남았네. 그럼 이게 어떤 말이 돼야지 맞아? 프로그램이 뭐 되었다? 수정되었다. 이게 수정하다, 개정하다, 변경하다라고. 그렇게 해서 답을 찾으면 되고. 이것도 됐고. 그럼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 거는, 자, 제목이 뭐야 이거? 아젠다 나왔네? 까먹었지? 아니요. 뭐야? 보내서 안건. 제가 봐라. 똑같이 들었는데 원래 외우고 있던 단어 아니지? 네. 정신 좀 차려라. 아젠다가 아까 사람 이름 맞잖아요. 그래. 아젠다. 네 닉네임을 이제부터 아젠다라고 그럴게. 야, 아젠다 정신 차려. 안건이다. 꼭 알아야 돼. 안건.
자, 그래서 안건, 뭐 주제 제목, 안건 이런 거야. 뭐 이렇게 돼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썼고 이제 내용이 이렇게 나왔어. 자, 왼쪽은 뭐야? 오전 안건. 오른쪽은 뭐야? 오후 안건이야. 자, 오전에는 뭐 세션 1에서 효과적인 예산 기술에 대해서 배우고 커피 휴식. 세션 2. 이렇게 세션이 이렇게 각각 회기 회차 이런 말이야. 이 세션 2에서는 직원에게 동기부여를 고취시키는 걸 말해. 모티베이. 그 다음에 점심 드시고. 애매하다, 점심시간이, 그지? 그 다음에, 오후에는? 점심시간은, 그러니까 몇 시간 몇 분이야? 점심시간 1시간 15분. 15분, 그지? 그래서 세션 3에서는? 레퍼런스 레터. 이거 또 까먹었지? 레퍼런스 레터. 그거죠. 제안서. 아, 비슷한데? 교장 선생님 써주는 추천서. 그래서 추천서 쓰기를 배운데 former employee, for는 이전이야. 그래서 전에 고용 피고용자 직원들 대상으로 전 현재 말고. 그다음에 세션 4에서는 인터뷰 질문하는 법 배운데 이게 뭐 후보자에게 인터뷰를 가장 잘하는 방법 배운데. 그 다음 뭐 Q&A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이제 이거 했고. 자, 그럼 5번부터 볼게. 참가자들은 무엇에 대해서 듣나 했지? 첫 번째 이 다과회 회의. 첫 번째 휴식 이후에. 자, 그럼 이게 첫 번째 휴식이라는 게 어디를 가리킬까? 자, 지문 하나, 둘, 세 개가 있지. 몇 번째를 봐야 돼? 지문. 위에 지문이 몇 개 있어? 아니, 항상 여기선 지문이 몇 개야? 세 개 있잖아. 그럼 몇 번째 지문 봐야 돼, 이거는? 세 번째 봐야지.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다과의 휴식 이랬어. 다과의 휴식 이랬어. 그러면 어느 걸 봐야 될까? 몇 시를 봐야 돼? 10시 반. 11시 반이지? 아젠다. 정신 차리라고. 요거지. 커피 브레이크를 리프레시먼트라고 하고. 리프레시가 다과. 음료라든지 간식 이런 거를 리프레시먼트라고 그래. 그거 먹으면 프레쉬, 신선한 느낌이 들잖아. 자, 그러면 첫 번째 이후에는 무엇에 대해서 듣냐 했으니까, 아, 이거 존나 쉬운 문제야. 그럼 결국은 뭘 묻는 문제야, 이거는? 뭘 묻는 거야? 이 다음에 뭐 하나 이걸 묻는 거야. 해석이 안 돼서 못했지. 그럼 뭐야? 동기부여에 대한 걸 배우잖아. 그럼 답 어딨어? 뒤. 뒤. 바로 됐지?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사실을 고르래. 아, 이건 존나 짜증나는 거지? 막 온 데 다 뒤집어가지고 이 중에 사실 찾아야 되는 거야. 자, 골라봐. 뜻만 할 것 같아. 아까 해줬잖아. 자, 첫 번째. 방 예약 할인을 받는다? 맞아. 왜? 아까 할인 얘기 뭐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진짜 방 예약이었나? 자, 그걸 찾아보란 말이야. 그래, 15% 부스, 그거였나? 방 할인이었나? 자, 이런 거. 이제 그거 아닐까요? 뭐? C. 자, C는 보자. 제한한다는데, 몇 명이야? 50명으로 제한을 하나? 아니죠. 50명 얘기가 나오나? 참가자 50명 있었다고. 참가자 50명 있었다를 제한을 뒀다는 말이 있었나? 없었죠. 자, 그러면은 이제 맞을 것 틀리고, 그래 판단하면 되고. B는? 파트너십을 맺었다? 파트너십 얘기 나왔나? 제휴관계? 있어요. 어딨어? 파트너십 있었어요. 있었어? 네. 그러면 이제 그게 답이겠지? 네. 뭐야 그럼. 이것도 답이고 이것도 답이네? 그 다음에? D는? 그 지역 비즈니스들 사업체한테는 리더십 세미나 뭐야 이거? 이 회사가 그 지역 방문을 지역 사업체 방문해서 리더십 세미나를 제공을 했대. 이런 거 있었나? 자, 그럼 없었나? 자, 그러면은 압축을 해가지고 찾아봐. 자, 이건 없었다. 자, 이거 있었다. 이건 아니었다. B로 갈래? 자, 그러면 저기 B의 근거는 어딨어? 파트너십을 찾아야 돼. 파트너십을 그 회사와 맺었다.
전화 씨. 어디 있어? 첫 번째 질문에는 있나 없나? 모르시. 안 보이지? 예. 두 번째 질문에는 파트너 씨. 두 번째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데? 세 번째도 없었고? 예. 그럼 일단은 B가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이번에는 A로 도전해 봐야겠네. 자, A는 뭐였어? 방예약 15% 할인. 자, 15% 없네, 참. 방예약 할인. 자, 그럼 방예약 할인. 자, 일단 두 번째에서 뭐 예약 할인이 있었나? 비슷한 말이 있어요. 어디? 첫 번째. 어디? 첫 번째 위로 가면 15% 나오는데. 15%. 아, 그거 말고 위에. 거기. 일단 여기서는 없어? 여기서는 없는 것 같은데. 없어 보이네, 그지? 자, 그럼 여기서. 있어요, 밑에. 밑에 15%. 자, 이 할인이 어디에 적용되는 거 볼까? 홍보의 어떤 인센티브로서 임대료가 할인이 된다. 컨퍼런스, 어떤 컨퍼런스에도, 어떤 컨퍼런스에도. 자, 우리가 컨퍼런스가 뭐야? 아, 그럼 prefer가 선호하다고? 컨퍼런스는 회의란 뜻이야. 그리고 어떤 회의를 할 때도 15% 할인이 된대. 회의하는데 할인된다는 말은 도대체 뭐를 할인된단 말이지? 회의하는데 할인해줍니다. 15% 하면은 뭐에 할인해준다는 거야? 저희 말에 동의해주면? 회의를 어디서 하는데? 회의실. 그럼 뭐를 할인해준다는 거야? 회의실을 할인해준다는 거지. 자, 그럼 다시 돌아가 보자. 자, 여기서. 이 방 예약은 무슨 방이겠어? 호텔 방이 아니라 회의실. 회의실이네. 그거에 할인해 준다. 되나? 그게 뭐 되죠. 되네. 그러면 답은 A겠네. 지금 다섯 개 다 했나? 하나 덜 했나? 다 했나? 네. 3번도 했나? 아니, 3번 안 했는데. 아, 3번. 조씨, 어디 갔다 왔어? 했는데요. 3번 했지? 네. 자, 요렇게.